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상가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랑 뭐 마케팅이랑 그에 뭐 여러 가지 등 그런 쪽으로 주제를 제가 많이 정해서 했는데 오늘은 예. R&D 지도자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하려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원래 이거를 좀더 빨리 짚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정의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예. 상가연합회님 4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컨텐츠와 R&D 지도사 정의부터 한번 보시고 할게요. 예. 상가연합회님 2개 감사합니다. R&D 지도사란 뭐냐면은, 보시면은 별풍선 상현아 팬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상현아 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정의를 노려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여 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MOP, 그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 경영, 영어 약자를 풀자면은 매니저먼트 오브 폴리시 펀트, 전수가 가능한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정보와 유관 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이거랑은 좀 경영 컨설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정책자금이랑 무관하게 기업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뭐 그런 작전이나 계획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D 지도자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대부분으로 하고,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좀더 이게 정부 정책이나 뭐 성장할 수 있을까? 정책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게, 올바르게 활용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대로 되게 방향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R&D 지도사가, 최근에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일단은, 상가연합회님이 중소기업이 대상이라면 왜 중기부에다 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이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거라서, 예, 대기업까지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을 많이 하죠. 대기업은 워낙 성장이 잘된 회사라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경영 컨설팅과는 또, 보다 좀 더, 좀더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을 보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일반 기업체 취업, 경영 및 기획, 연구 관련 직종에서 기업 R&D 전문가로 활동. 또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업 창업. 그래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위촉 전문위원, 평가위원 등 강사 활동. 기업 컨설팅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 지도사, 보험 설계사들의 R&D 역량 강화. 보시면은 경영 지도사까지도 이게 컨설턴트가 되는 거죠. 그분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R&D 지도사입니다. 예, 되게 포괄적이면서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R&D 지도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책자금을 올바르게 받아서 성장할 수 있을까. 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커질까? 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R&D 지도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